라디오 삼국지 제7부 소패왕 선체 그 두 번째 아버지 성견이 죽은 후 하남의 원순에게 머물러 있다가고 있던 선책은 아버지의 대업을 잇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전에서 양주태수 유효를 격한 선책의 명성은 강동땅을 뒤흔들었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강동의 번영과 아버지의 위협을 잇기 위해 나 선책이 돌아왔다. 내 앞길을 막는 자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일찍부터 강동의 사람들은 손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왔었다. 손책은 재주나 기량 모든 면에서 아버지보다 나은 인물이다. 그는 반드시 아버지를 능가하는 빛나는 업적을 이룰 것이다. 그런 손책이 지금 양주태수 유효를 격파하고 두 번째로 오군 땅의 언백호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동호회의 덕원이가 자처하며 위세를 떨쳐왔으나 손책군의 맹렬한 기세 앞에 겁을 집어먹었다. 다들 조용히 하시오. 손책이 쳐들어오고 있어. 놈을 막을 대책들을 말해보시오. 조용. 잘하는 짓이다. 뭣들 하는 거요. 손책을 막을 방책을 얘기해보라니까. 아, 이것들이 정말 아저 주군 손책을 꺾을 필승의 계책이 있어옵니다. 오 그래 어서 말해보시오. 아, 예 주군 손책군이 비록 강하다고는 하지만 강함은 부드러움을 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로서 강을 제압하고 물로서 불을 제압해야 할 것이옵니다. 오호 그거 좋은 말이오. 그래서 유로서 강을 제압하고 물로서 불을 제압하려면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사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피지기하고 백전백승하려면 수신 제가 후 치국평천하라. 먼저 내 편의 백성들을 평키한 후 적의 허시를 취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 그래 좋은 말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뭘 어떻게 할 건지 육하원칙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해봐라. 아, 그러니까 저 치국평천하를 하려면 무엇보다 덕으로 야야야 야 알았으니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나가 그냥 디테일하게 전략을 얘기해보라니까. 아, 주군 아직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야 신하 이 너리 와봐. 아, 예? 야, 용량이 딸리면 말이나 말 것이지 이걸 그냥 확. 아, 그리고 너 듣자니까 네 월급이 신하 3, 4, 5 얘네들 받는 월급 같은 거랑 맞먹는다며. 아, 어? 너 죽을래? 아, 그럼 이번 기회에 그냥 아주 정리하고 들어가? 너 지금 누구 성질도 없군요. 때리지 마십시오. 아, 잠깐. 형님 손책이 비록 강하지만요 섣비린 나는 애송일 뿐입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그냥 돈을 확 막아보겠습니다. 어 그래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 그럼요. 예. 어려울 때 형제가 최고다. 사랑한다. 응? 아우야 지금 당장 나가서 손책을 막아라. 예 형님. 언백호의 동생 엄연은 그렇게 씩씩하게 전장을 향해서 나섰다. 그러나 아, 죽은 아 핸드북 그러니까 즉 손책이 죽은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핸드북이 나한테 선물을? 아 여기 이걸 전해주라고. 아니 이게 뭐냐. 손책이 보낸 선물 그것은 바로 엄백호의 동생 엄녀의 목이었다. 한때 동호회 덕왕이라 자부해왔던 엄백호도 그렇게 손책에게 대패했다. 그는 회계 땅으로 도망쳐 이곳의 태수 왕랑과 연합전선을 부축했으나 파죽지세의 손책군을 맡긴 역부족이었다. 손책은 회계 태수 왕랑의 군대마저 단숨에 격파하고 마침내 강동에 내려라 하던 강자들 모두 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보았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간노라. 손책은 마침내 강동 81주 그 드넓은 땅을 평정했다. 이것은 아버지 손견도 일으키지 못했던 대위협이었고 후한 말 또한 명의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서국이었다. 훗날 위 척과 더불어 삼국 쟁패의 자웅을 겨루게 되는 오나라의 깃들은 이렇게 마련이 됐고 사람들은 약관 21살의 어린 나이로 강동을 사건한 이 젊은 영웅에게 소패왕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붙여줬다. 강동의 백성들은 들어라! 이제부터 강동의 번영과 백성들이 아니면 나 손책이 책임질 것이다! 강동 81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 나라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노래로 대답하겠노라!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손책에게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진다. 좋지 않은 소식이야. 이게 언제 밤 선택의 전투기 침대를 왔습니다요. 뭐라고? 아예 놀리지 마시고 다행히 적들을 물리쳤습니다만 그 주태 장군이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손책은 강동땅을 평정하는 동안 자신의 근거지인 선성을 동생 성군으로 하여금 지키겠다. 그런데 어느 날 선책이 없는 틈을 노려서 인근의 산적들이 기습을 해왔고 다행히 적의 침입은 격퇴했으나 그 와중에 성군의 부장인 주태가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손책은 급히 선성으로 돌아왔다. 이보게 주태. 주태. 말세 선책. 어서 일어나보게. 주군. 주태 장군은 벌써 며칠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세가 그렇게 심각한가? 온몸에 수십 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원들 말로는 소생하니까 조금. 조태는 강동의 기둥이자 내 오른팔과 같은 장수다. 더구나 내 아우 선군을 지키려다 저한테 큰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하,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무슨 방법이 없겠나? 주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 그래. 무슨 방법이냐? 화타. 화타를 부르십시오. 화타? 당대 제일의 명도. 화타면 주태장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아니, 화타가 그도 용한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의 의술은 가히 신과 같사옵니다. 오, 그래. 그의 의술에 관한 이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땅에 살아났던 여인이 임신 6개월째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다고 한다. 놀란 남편 화태를 불러 진찰하게 했는데 화태는 맥을 짚어보더니 태아는 이미 죽었어. 아, 예? 아, 그럼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죽은 태아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보게. 배를 만져봐서 왼쪽에 있으면 남자의 아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여자일 것이야. 아, 어서 보자.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네. 자, 부인에게 이 약을 먹이라고. 자, 화차가 여인에게 약을 먹여 죽은 아이를 쏟아내게 했는데 낳고 보니 어휴, 남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오, 대단한 그래. 그뿐이 아닙니다. 자, 다음 환자부터 들어오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아이고, 저는 얼굴에 붓기가 심하고 피부가 거친 걸 보니 감기 때문에 어쨌건만 뭘 봤습니다. 의원님, 벌써 보름째 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엉덩이 좀 간질간질 변비야 물러가라. 와이, 문이 열려. 나와라. 자, 다음 환자. 아유, 의원님. 아유, 저기 목이 갑자기 쉬어갖고 아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아유, 그래? 형님도 말대고 그러죠. 아유, 제 지금 말이 성운들 말이오. 아유, 이 목소리가 나와서 일을 못하고 그러죠. 그래! 아유, 오, 잘 됐다. 이제 그만하지, 성우. 아이고, 좀 좀 봐. 이런, 이거 아, 벌리고. 가만있어. 저 목구멍을 열라고. 가만있어. 뭘 열라고? 뭘 열라고? 간질간질간질. 목소리야, 제발 좀 트이지 말아라. 아니지. 목소리야, 좀 트여라. 호이! 어떤가? 아유,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의원님, 참, 그, 사진가 보니 좀 다르시네. 아이고, 정말 착하다. 아이고, 그 목소리요. 아, 참, 그 신기하네. 신기해. 아유, 참. 근데 저, 양지원 이보게. 예? 예, 의원님. 가거든. 목은 말이야. 물로 좀 제발 좀 헹구라고. 아이고, 물로 헹구 거요. 아까 은근히 만든 손으로 자네 목구멍 막 휘저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정말 용한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화타. 그 사람이라면, 주체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화타. 지금 즉시 부르게. 화타는 그렇게 주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강동당에 왔다. 백발동안 마치 신선 같은 외모의 화타는 주태의 상처를 보자 대수롭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다. 에휴, 별거 아니군 그래. 수술을 하는 건 나을 것이오. 아니, 정말입니까? 어허, 환자를 앞에 두고 난 거짓말을 하지 않소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화타의 신비로운 루이슨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헤이, 간호사. 네, 스승님. 혈압은? 40에서 54입니다. 위험합니다. 오, 바이탈 체크하고 소피안. 네, 스승님. 맥박은데. 강진입니다. 물파스. 여깁니다. 물파스로 남겨서. 알겠냐? 네, 백박력 여깁니다. 오호호 부러지면서 발라 나가보니까. 네, 선생님. 상태가 어떤가? 도끼가 아직 가라앉지 않습니다. 된장! 된장이요. 된장이 없습니다. 골고루 쳐발라. 네, 골고루 확 쳐발랐습니다. 어떤가? 도끼는 가라앉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호흡이 부르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환자의 배를 걸어봐. 돼요? 네, 선생님. 엄마의 손이 약손. 엄마의 손이 약손. 엄마의 손이 약손. 선생님, 환자의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이제 산 거야. 간호사 수고해서. 이 중국은 물론이고 동양의학사의 최고의 명의로 기록되고 있는 화타. 네. 이 경사에 따르면 그의 의술은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중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화타. 네. 그럼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 화타는 태국 초연자생으로 조조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조조하고 화타의 고향인 오늘날의 그 안윤성 파주시를 한번 찾아보면 거기 그 조조에 대한 기념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근데 화타를 기념하는 유적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이게 봐, 조조를 누르고 고향을 대표하는 자리를 찾을 만큼 화타가 중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자 말이에요. 아니 왜 이토록 화타만 사랑을 받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 것보다도 거의 그 신기에 가까운 그 의술 때문이에요. 화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류 최초로 오늘날 그 마취제라고 할 수 있는 마비산을 개발을 했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각종 그 외과 수술은 물론이고 복개 수술 거기다가 이것도 얘기하지 몰랐는데 이게 뇌수술까지 하는 사람이 뇌수술 뿐만 아니라 뭐 외과, 내과, 부인과, 친구과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정통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서 이 화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그 오금희라고 불리는 건강의료체조의 그 창시자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선구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지만 무엇보다 화타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의술을 펼치는 그 화타의 자세 때문이다. 왜 뭐냐 이거냐. 그 화타는 뭐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신분의 귀천이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어디다가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뭐 아주 허준 같은 그런 사람이죠. 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위해서 장금이 됐었어요. 장금이 아주 훌륭하게 그 의술을 펼쳤어. 그리고 그 우리가 이걸 보면 말이에요. 그 히포크라테스 그 선수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인류, 종족,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누구보다도 충실히 따르면서 의술 아닌 인술을 펼쳤던 인물이 그게 바로 화타가 이거야. 우리나라는 허준하고 장금이가 있고. 예예예 예,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화타는 참 약속을 지켰다. 주태는 회복됐고 성적은 급체를 아끼지 않았다. 선생님은 참으로 대단한 명이십니다. 너무 과찬하지 마시오. 그대 역시 나라를 고치는 명이 아니오. 치유하는 방법이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선생님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 원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하시죠. 아,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소이다. 하지만 굳이 청을 드린다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강동의 백성들을 부디 편안케 해주시오. 그게 바로 나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디오 삼국지 내일부터 현재 한국 여포의 최고가 방송됩니다.